노조 본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네. 왜 오셨습니까? 노조 본부하고를 이야기할 내용이 아닙니다. 저희는 이 정도 사안을 갖고 고용만수 MBC의 구독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MBC 주장이시고요. 네. 이것이 과연 구독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정도의 사안입니까? 과연 한동훈 장관 사안이 아니라면, 이것이 MBC 사안이 아니라면 이 정도 사안을 갖고 보도국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셨겠습니까? 말씀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히 못하시면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한동훈 장관의 사안... 그쪽 본부장님하고 말할 필요가 없어서입니다. 한동훈 말을 장관이 못해서가 아니라면 아니고. MBC 기자가 그런 건 우리가 답변할 내용이 아닙니다. 저도 경찰에서 수사한다는 보도를 보고 알았는데요. 누군가를 억지로 해코지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나 수십 년간의 주소 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담겨 있는 개인정보를 유포하고 그리고 악용하는 것이 드러나는데도 그냥 넘어가면 다른 국민들께도 이런 일이 있어도 당연한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 강서구 의회의 무소속 김민섭 의원은 한 장관과 가족의 주민등록 초본 등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가 유출된 정황이 있다며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이 자료가 지난해 한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됐다가 외부로 새어나갔고 이 과정에 임 기자 등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지난해 9월 미래통합당 주광덕 의원은 조국 전 장관 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내용을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구체적인 등급으로 하면 대부분 다 6등급, 7등급, 8등급 다 이하입니다. 유일하게 영어 회화는 4등급을 받은 적이 두 번 있고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생활기록부를 주 의원이 어디에서 입수했는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취득했는지 그 부분에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거는 제가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은 밝힐 수 없다라고 제가 분명히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 의원님께서 그 청와대 계실 때 정무비서관 계실 때 그때 취득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글쎄 고소하시라 그러세요.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영표 서울경찰청장은 주 의원의 휴대전화 내역 분석을 위해 통신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이메일에 대해서만 압수영장이 발부됐다는 겁니다. 주 의원 발언 시점이 조 전 장관 딸 모교를 검찰이 압수수색한 뒤여서 검찰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검찰이 수사에 어깃장을 놓은 것 아니냐며 경찰은 반발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생활기록부 유출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유출자를 찾지 못하고 1년 만에 수사를 중단했습니다. 이 사안의 대상자가 한동훈 장관이기 때문이고 이 사안의 대상자가 한동훈 장관이기 때문이고 이 사안의 대상자가 한동훈 장관이기 때문이고 누군가를 억지로 해코지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담겨있는 개인정보를 유포하고 그리고 악용하는 것이 드러나는데도 그냥 넘어가면 다른 국민들께도 이런 일이 있어도 당연한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조국 장관
온 국민이 다 알다시피 70회가 넘는 압수수색 했어요? 과잉수 한 거죠? 검찰이 함부로 한 거 아닌가요? 저는 어려운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했다? 예.